아유. 어, 정신없겠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버님이 이셨어요. 제가 양쪽 다 끝내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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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 예, 예. 그래야 좀 균형이 약합니다. 예. 그래야 난 이거. 예. 아, 분위기 좋으네요. 아유, 아주. 아까는 진짜 조금 너무 뾰족했어요. 아버님 좋으면 이게 안 좋지. 선배님은 그 사위가 둘인데요. 남자다운 사위, 김보성 사위는 어떠세요? 보성이? 예. 지금의 이거보다 옛날에 애잔할 때 그때가 훨씬 이뻤지. 이렇게 이렇게 허석 시절에. 그 사람은 운동하고 그걸로 사는 거고 또 머리 쓰는 사람 머리 쓰는 거 하고. 요 아까... 부인이 와이프예요. 어떡하면 좋아. 어서 오셔. 네. 안녕하십니까. 똑같이 검은 안경 쓰고 그냥 네. 어? 잘 다녀오셨어? 예, 네. 네, 잘 다녀왔어요. 네. 이거 어디 다녀올까요? 네. 무겁습니다. 네. 아이, 이 사람이 두 개를 다 지고 왔어. 네. 나는 무겁다고 이것만. 점심 해야지. 나 점심 안 했는데. 오늘 제 점심은 제가 그 몸에 좋은 김치말이 밥이라고 있습니다. 김치말이 밥. 네. 네. 아이 건강에 아주 좋은 그 김치말이 밥 제가 좀 이따가. 네. 그럼 난 또 밥만 해? 그렇죠. 예, 예. 시키지 않은 일까지 그러니까요. 알아서. 어? 아니. 뭐야? 배드민턴, 배드민턴을 거기서 칠 수가 있네. 난 좁아서 못 칠 것 같았는데. 뭐? 뭔 소리야? 어이씨. 아, 딱지가 있네. 아, 얘는 뭐가 딱딱 소리가 나는. 아, 옛날에 그 딱지 많이 접었었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지금은 그렇게 치네. 예. 옛날엔 그렇게 안 치고. 예, 예, 예. 냉겨서, 냉겨서, 바람으로. 바람으로? 그럼. 여기다 발을 이렇게 대. 그런데, 예. 이걸 해면서, 예. 모르게 반칙을 쓰는 거지. 아. 요거 봐. 요렇게 눌리면 들리잖아. 아. 넘어왔잖아. 아, 근데 이건 너무 반칙인데요? 어? 이게 대도문에 넘어오겠는 거야. 아니야, 근데 딱지 밟는 거는 그렇게 반칙은 아니야. 원래 그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눌리면 들리잖아. 모르게 반칙을 쓰는 거지. 정확하게 포인트를 못 맞춰서 그렇지. 예. 딱지는 그렇게 치는 거라고. 아니, 근데 이제 뭐 반칙 없는 게 어디서 이제 축구할 때도 보면 안 볼 때 슬쩍 한번 반칙하는 거지. 아, 그게 기술이지, 그거. 제가 이기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우주 철학에 관한 그 말씀을 투. 근데 저 우주에 완전히 막 거인국도 있고요. 그 UFO는 혹시 우리 지구에 살던 미래에서 우리를 여행 온 게 아닐까? 3분만. 3분, 3분, 예, 3분 하겠습니다. 예, 예. 요약해서. 예, 지금 제가 지면 딱밤 또 맞겠습니다. 예. 네. 바람에는 안 넘어가잖아. 두꺼워서 이게. 두꺼워서 안 넘어가. 이거 두드려 넘어가지. 예. 한번 차 가면서 어떤 게 좋아 보이나? 자네가. 아 감사합니다. 아, 자네가 글루가 자네가. 예 저쪽에. 어. 여기가 좀 넓은 게 낫지. 이거 너무 얇습니다. 지금 치는 게. 이거. 아, 몇 번을 먹어주시는 거예요? 연습하다가 힘 다 빠지겠지. 자네 그 딱지를 해지 마라. 예, 아, 예. 아, 왜. 아유, 박스 종이야, 박스 종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 제일 작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섯 판까지 하시죠, 그러면. 다섯 판? 예, 예. 그래. 예. 배드민턴, 딱 분위기 좋았는데. 어이! 한 번! 반칙으로 기선이야. 반칙하면 너무 좋았어. 아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아예 너무 얇아가지고. 아니 똑같다니까 무게가. 들린 쪽을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옳지. 호랑나비. 옳지. 옳지. 해내네. 반칙 안 써도. 요즘 애들은 참. 넘어갔다. 아이고.
안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